얼마 전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 한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피카소의 창가에 앉아 있는 여인. 이 작품은 1억 달러, 1천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낙찰됐죠. Congratulations, Vanessa. 사실 피카소 작품이 1억 달러 넘는 가격에 팔리는 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 작품까지 포함하면 벌써 다섯 번째죠. 하지만 그중 세 작품은 좀 특별합니다. 모델이 모두 똑같기 때문이죠. 2010년 낙찰된 누드, 녹색잎과 상반신, 2013년 낙찰된 꿈, 그리고 2021년 낙찰된 창가에 앉아있는 여인까지. 주인공은 바로 피카소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준 마리 테레즈입니다. 20세기 대표 예술가 피카소는 작품의 명성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생활로도 유명합니다. 바람둥이 피카소, 공식적으로 알려진 연인만 7명,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고 전해지죠.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난다든가, 결혼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가, 사랑이라고만 이해하기엔 좀 어렵죠. 분명한 건 피카소의 사랑이 도덕적이진 않아도 엄청난 예술적 영감을 줬다는 겁니다. 1927년 파리, 거리를 걷던 피카소 앞에 꿈에 그린 이상형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 테레즈였죠. 반짝이는 금발머리, 빛나는 얼굴, 조각같은 몸, 건강한 에너지까지. 피카소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일단 나이. 피카소는 45살, 마리 테레즈는 17살. 심지어 피카소는 유부남이었죠. 그러나 이미 잘나가는 아티스트였던 피카소는 자신에 관한 책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빠가 없던 마리 테레즈에게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등 오랜 시간 마음을 표현합니다. 지금은 이러면 잡혀가요. 어쨌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죠. 두 사람이 사귄 1920년 중반에서 1930년 중반, 약 10년은 피카소 생애를 통틀어 가장 다채로운 예술이 펼쳐졌던 시기로 꼽힙니다. 유화, 판화는 물론 조각 작업까지 했죠. 한번 보면 잊기 힘든 몽환적이고도 관능적인 작품, 꿈. 이 작품에선 피카소의 화풍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고전적 회화 주제인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인데도 얼굴, 팔, 몸통을 조각내서 재조합하는 입체주의적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대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입체주의적 그림을 그리다가 고전적 그림을 다시 그렸기 때문이죠. 색채도 달랐습니다. 이전까지의 피카소 그림은 무채색이 많았습니다. 반면 마리 테레즈를 그린 작품들에선 감각적인 색이 두드러집니다. 강렬한 원색, 이국적인 무늬에선 마티스의 야수주의 영향도 보이죠. 이 작품이 제작된 시기는 1932년, 피카소의 창작열이 정점에 이르렀다 평가받는 해입니다. 1억 달러를 넘긴 꿈, 누드, 녹색잎과 상반신을 비롯해 이 작품까지 모두 이 시기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피카소는 노르망디 부아젤루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마리 테레즈를 모델로 무려 100개 이상의 작품을 제작할 만큼 창작열에 불탔습니다. 창문 앞, 갈색 의자에 앉은 마리 테레즈, 외딴 방을 비추는 빛의 의지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글이 아니라 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둘 사이에 아이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밀 연인이었던 두 사람. 이들은 실제로 정말 많은 편지를 통해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헤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연인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피카소는 여러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화면의 절반 이상을 채울 만큼 인물의 크기를 키웠고 어두운 배경과 하얀 얼굴의 색상 대비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유도합니다. 이처럼 피카소는 자신만 알 수 있는 연인과의 추억을 정교하게 작품에 담습니다. 하지만 피카소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1936년 피카소는 걸작 게르니카를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알게 된 도라마르와 사랑에 빠지죠. 최근 공개된 이거니 컬렉션에도 도라마르의 초상이 있어 화제가 됐는데요. 도라마르의 불안하고 예민한 성격을 표현한 우는 여자는 당시 피카소가 빠져있던 전쟁의 비극과 참혹함을 표현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같은 해 마리 테레즈를 그린 작품 속에서도 각지고 굵은 외곽선, 두꺼운 물감 질감으로 표현되죠. 이전에 본 부드러움은 다소 거친 느낌으로 발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편에 검은 그림자를 그려넣기도 했는데요. 이건 인물의 이면, 내면의 충돌을 표현하기 위해 피카소가 종종 사용하던 방식이기도 했죠.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에선 마리 테레즈와 도라마르를 그린 작품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각 연인을 표현한 특징과 시기를 비교해보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전시는 1900년부터 1960년대까지 청년부터 황혼기에 이르는 피카소의 예술 여정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영화 피카소 명작 스캔들도 보고 가시면 좋은데요. 실제로 청년 피카소가 휘말렸던 모나리자 도난 스캔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막 파리에 정착한 가난한 예술가 피카소가 새로운 화풍, 입체주의를 만들기까지 그 고군분투가 궁금한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안소니 호킨스가 주연을 맡은 피카소, 영화는 마리 테레즈, 도라 마르를 비롯해 피카소의 연인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피카소를 버린 유일한 여자, 프랑스와즈 질롯의 시각으로 만들어졌던 건데요. 피카소의 수많은 사랑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알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